탑피즈 맞네요.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탑피즈인데, 인장피즈인데, 저게 요새 하여간 탑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피즈가. 자, 탱피즈가 되게 대세입니다. 얘를 상대할 때는요, 선삼일체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탱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런 폭딜러들 상대로는 탱을 올려서 버티는 걸 추천해드려요. 물론 딜을 가서 상대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딜을 갔을 경우에는 갱킹 당하면 그냥 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진하면서 궁 던지는 거 피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자, 견제해서 일단 초반 시에서 좀 못 먹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살짝 견제를 계속 해줍니다. 자, 이런 거 맞는 건 상관없죠. 오히려 좋죠. 미니언이 제 때리니까. 빵. 자, 포션 다 빨았습니다. 인장 중첩 어떻게 써 있는 거야? 아, 처치할 때마다. 자, 오네요. 벌써 경험치만 빱시다. 경험치만 앞에 안 갑니다. 그러면서도 견제는 할 수 있지. 나서서 초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와드 하나 받고 옵시다. 쌍놈의 그부가 우리 정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좀 흘려도 돼요. 경험치 한번 보면 돼. 지금도 이미 CS 이기고 있어요. 초반에 워낙 견제를 잘 해놨어. 자, 또 오죠? 자, 이렇게 상대편의 시간을 뺏어야 돼, 항상. 탑은 시바 상대 정글 온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갱을 이런 식으로 버티기만 하면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편한테. 미쳤죠? 자, 잘 가. 나 물관 나섰어야 평타 한방에 그냥 시 뼛속까지 막혀. 자, 이제 견제 포기.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집에 가는 타이밍까지 버틸라고 이제 견제를 하는 건데, 이 타이밍을 이렇게 잘 버티고 나면은, 자, 포션이 있어서 어차피 갱 당해도 내가 살아요. 안 죽어. 이길 수도 있어. 기껏해야 4렙일텐데 4렙이죠 정글. 자, 또 큐선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큐선마에다가 뭘 먼저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도 이 두 개만 찍네. 세 개까지 찍으려면 이제 찍을 수도 있긴 한데, 상황이 이러면은 두 개만 찍어도 돼. 항상 두 개 찍어가지고 킬을 냈다, 두 개만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두 개만 찍는 거야. 세 개 찍는 이유는 상대 견제가 세기 때문에 세 개를 가는 거고, 상대 견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야, 지금 집에 안 갔다 왔죠? 아까랑 똑같이 쿨밤 20%를 맞출 거예요. 자, 궁. 꽝. 자, 여기까지만. 자, 나는 먹고, 비싼 거는 못 먹고. 좋죠. 자, 100원만 더 벌면 집에 갑니다. 100원만 더. 왜 이러지? 지금 미니언한테만 맞아도 이거 방광 위에서 맞으면 졸라 아픈데. 자,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제 쿨밤 20%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탱을 가세요. 방어랑 마방을 그냥 섞어서 적절하게 올리시는 게 좋은데, 아, 난 족구스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아, 난 나서서의 초슈퍼 스페셜리스트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자, 무리하지 않고 스킬을 아낍니다. 일단 1대1을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 타이밍이 쟤도 나름 딜은 나오고 나는 쿨감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파밍을 하는 게 맞고, 이럴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딜 교환한 겁니다. 이거 뭐 굳이 저거 잡을 생각 없어요. 저 그냥 궁 던지 생각도 못하게. 자, 피 깎아주고 계속 피 깎아서 집어냅시다. 자, 먹고 싶으면 와도 돼. 대신에 밟아. 그거 밟으면 오셔도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피즈가 개몽 잘하면은 저 핀데도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자, 궁 없을 때는 그렇지 좀 사리고 이렇게. 자, 이거만 피하고 꽝. 자, 싸움 안 돼요. 2대1이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고. 자, 굿. 좋은 반응이었어. 자, 이게 다 왜 벌어지는 걸까요? 내가 잘 버티니까 레벨 차이까지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갱킹이 밀리고 정글 싸움 밀리고 초반에 버텨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도란링을 가고 1을 찍는 이유가 버텨야 되니까. 근데 버티는 게 맞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저놈을 패면서 버티는 거야. 와, 가드 올려 이게 아니라 가드 올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버티는 거지.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가드는 저놈이 올려야 돼. 그렇게 주도권 가져가면서 버티고 한번 집에 갔다 오면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글들끼리 이제 6맵 차이 나니까 누가 가드를 올리냐는 건 중요합니다. 폭풍전사를 드는 이유도 뭐 방금 보면 알겠지만 터지면 도망가야 되니까 수복인데 살아야지. 나도 무권 살아야지. 처치했습니다. 미쳤구나 이게. 궁도 없잖아. 피만 깎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깠다가면 잡겠는데? 친구야, 어떡하냐? 아이고 야! 아이고 이런 또 바로 까였다. 아이고 이런 저런 거참 그레이브즈님 유감이시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가는 이유는 쿨감 마실 수 있으니까 피만 사고 또 가요. 아이구야 피즈 궁 있어서 궁 맞추면 피즈가 이겨요. 이건 얘 궁이 없거든. 어? 야, 리신 잘한다. 어, 리신 저코스인데 아, 이번 판 그냥 이기겠네요. 꽁승이네, 꽁승. 아, 아, 이런 예상치 못해서 잠시 전두엽 오류 났다. 자, 이제 쿨감 풀. 자, 파밍을 마음껏 하면서 피즈 대가리를 깨보아요. 자, 마음껏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나서스는 잠수함 너프한 거 하나만 좀, 이거 따닥이 옛날에 엄청 부드럽게 됐는데 따닥이 안 부드럽게 안 돼. 아, 이거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예스 먹는데도 약간 거슬려서. 자, 많이 때릴 필요 없죠.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한 대만 맞으면 돼. 어, 이렇게 한 대만 맞으면 돼.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니. 한 대만 맞으라는데 한 대도 못 받겠어? 응? 한 대도 못 맞겠어? 자, 한 대만 맞으면 됩니다. 와우, 오, 이제 아픈데 꽤? 자, 이렇게
자기가 센다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나서 뭘 하면 되냐? 공수면 이겨요. 근데 2대1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와도 좀 박아두고 조금 조심 한번 합시다. 한 대 딱 맞는 즉시 궁쓰면 돼요. 얘가 돌진해서 들어올 거 뻔하거든. 때려보니까 피가 좀 나는데 이기겠는데?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얘는. 자, 맞죠?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식. 덤볐으면 같이 뒤졌을 수도 있는데. 하하하하, 녀석. 자, 이래서 남자의 대결에서는 쫄무한데, 그부가 밑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먹자. 미드도 미드에 있어요. 자, 그냥 먹어도 돼요. 그리고 점화도 빠지고 피즈가 궁도 빠졌기 때문에 와도 안 쫄아도 됩니다. 스킬이 다 빠졌는데 쫄 게 왜 있어. 와가지고 덤비면 그냥 대가리 깨버리면 돼요. 이 새끼 이 새끼 이러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리신이 여기저기 말로 잘 파고 다닌다. 자, 오, 뭐지? 까고 큐큐 할 줄 알았는데 약간 뭐가 안 맞았네. 자, 그리고 피즈 300원 아주 좋죠. 자, 그리고 포불은 어차피 터졌으니까 안 밉니다. 이거 피즈가 좀 돌아다녀도. 왜냐하면 조합상 뭐 우리 편이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손해볼 것도 안 보이고. 자, 와볼래 한번? 아야, 고무고무창인가? 왜 갑자기 길어지지? 자, 피즈 여기 있죠. 자, 잠깐만 다 먹고 가자. 자, 피즈는 미드 갔죠. 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판은 이제 나소스가 무난하게 라인전까지 이겼을 텐데 한번 무난하게 이겨버린 나서스는 라인전에서 뒤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해요. 내가 전원보다 세면 대가리 니가 깨지는 거고 내가 약하면 내 대가리가 깨진다. 나서스는 엄청 단순합니다. 실수할 것도 없어. 뭐 내가 아까 하는 Q 잘못 때리는 거 정도? Q 타워 때리는 정도가 실수지 뭐. 하고 싶어도 실수할 게 별로 없어 보면. 나서스의 장점이자 단점. 지고 있는 경우에 메카닉으로 역전을 해가지고 죽일 수도 없지만 장점은 이기고 있으면은 절대 안 진다. 템트리만 잘 맞게 가면. 자, 그리고 이제 밑에가 살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쯤이면은 터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리하던 게 여기까지 따라잡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냐? 밀고 나서 운영을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차를 미는 건 자기가 운영할 줄 알 때 미는 거지 1차 밀고 운영을 못하면은 안 미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어차피 캐리는 탑에서 할 것이다. 15분 300스택. 자, 기본적으로 제가 잘 쌓았다고 생각하는 스택이에요. 자, 요마에 쌓으면. 자, 우린 나서스 있어? 어, 맞아? 블루 있는지만 확인. 오케이, 빨리 죽여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 저쪽 오리 하나거든? 이거 없으면 골치 아파요, 저쪽에는. 자, 우리 편이 죽었는데 또 죽었는데. 자, 이거 합류하면 안 돼요. 한타에서 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멘탈 터져가지고 한타 거지같이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저렇게 유리하는 걸 저렇게 순식간에 뒤집힌다는 건 좀 그런 게 있어요. 실백 대체하겠네. 자, 그리고 이번 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냐. 자, 갑자기 우리 편들이 많이 죽었는데 누가 컸는지를 좀 보면은 미드만 크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해요. 자, 일단 딜은 확실하게 올려야 되는데 신발을 좀 신경을 써야 돼. 여기서는 신발을. 오케이, 자, 요걸 갑니다. 신발을. 이거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는 궁순 방어력이면 얘 딜 맞는 데는 뭐 크게 아플 거 없고 잘 큰 애들 데미지 이런 애들이 차라리 지금 폭딜이라. 그리고 헤르메스가 있어야 빨리 CC기 풀고 내가 도망을 가요. 지금 보면 막 죽는 속도가 갑자기 빠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개판이란 소리야 저쪽은. 지금 보면
가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 지금, 오리 하나가 오면 그냥 죽이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냥 죽이면 돼요. 자, 이렇게. 지가 세다고 착각하고 올라오는 애들은 다 1대1로 조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를 조졌을 때가 이득을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좀 빨리 밀어요. 스택 쌓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면 우리 편이 그나마 우리 하나가 없으면 이길 거야. 첫째에서 밝힌 것도 우리 하나인데 내가 끊어줬거든 지금.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희망일 뿐. 크으, 데리즈 호픈. 난 리얼. 아, 현실이 아니라 희망일 뿐. 자, 그렇죠?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 뭐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못하는지를 내가 감이 안 잡혀서. 자, 이번에도 보면 우리 하나가 궁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한 대만 때려갑니다. 일단 애들 옵니다. 항상 이럴 때 중요한 거, 잘 큰 사람은 혼자 운영하다가 잘리면 안 돼. 잘릴 땐 항상 운영을 하다가 이득을 한다, 이득을 본다라는 걸 담보를 하고 잘려야지. 그냥 잘려놓고 아 우리 편 존나 못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잘리는 것도 기품 있게 잘려야지. 자, 이즈리얼이 여기 좀 밀고 있었는데 빠졌네. 자, 우리 편 아직 미드가 밀리진 않았어요. 상황으로 봐서 근데 미드를 밀 겁니다. 저쪽에서. 자, 미드 쪽에 다 있죠. 주딜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저기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저한테 오면 대가리 깨져요. 그브랑 피즈는 오면 깰 수 있어, 그냥. 밀어. 자, 블리츠도 저기 있고, 시시기도 부족하고. 자, 그냥 한 대 마보자, 일단. 얼마다냐? 죽겠네? 다 울면? 자, 이즈는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오는 멤버는 내가 이겨요. 지금 올 수 있는 멤버들은. 자, 오는 멤버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그냥 궁을 막아요. 첫째 이미. 치고. 전면까지 써가지고 살겠다는데, 놔둬야지. 자, 이렇게 2대1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버팁니다. 하나씩 하나씩 끊고 4대5 타이밍이면 애들이 지금 미드를 밀어야 돼. 근데 안 밀어주고 이렇게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우리 편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끊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는데 까! 그치. 어우, 혼자 잡겠다 잘하면. 자, 근데 일단은 저기에서 또 하나가 끊어졌죠. 꺼내야 지금 이제 하나 피즈는 나와봐야 노궁. 자, 그러면은 천천히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밀어봅니다. 그냥 푹 밀면 돼요. 오리 죽었고 꺼내야 피즈는 보담 안하고 누구는 미드에 있고 2대1로 나 상대할 사람도 없고. 자, 이거 밀어요. 2차를 밀고 이제 바텀 밀러가서 바텀 운영합니다. 자, 착한 친구 찾으러 가야지. 자, 2차까지 밀었고. 자, 미드 미안해요. 빱시다. 자, 미드 미안하면 또 빠져주고. 자, 블루 나올 시간이 됐는데 우리 편들이 지금 다 이상한 데 있기 때문에 저 블루 먹으러 들어가는 거 엄청 위험합니다. 전멸도 없고 지금. 우리 하나가 옆에 있는데, 오케이, 우리보다 내가 빨리 먹어. 됐어. 좋았어. Q 한 방이 막 800, 900쯤 되면 이제 강타보다 세니까. 이거 믿고 한번 들어갔고, 자, 우리 하나가 지금 또 깝치러 오죠? 오면 죽여, 오면 죽여, 오면. 에이. 자, 지금 뭐 믿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까이면 죽어야지, 뭐, 그죠? 꽝! 자, 요런 식으로 탑에서 계속 운영해줍니다. 한타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는 괜찮아요. 이쯤 되면 이제 킬 따라잡혀서 상대랑 우리랑 템 맞춰줬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합류하냐, 안 하냐는 제 판단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블루 바다 들고 나왔고 1킬 먹었죠. 얘도 두 명이나 여기 있죠. 못가. 그래도 못가. 못가. 바다만 먹으라 그래. 자, 애들 다 빠졌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항상 안전 제일. 잘 큰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잘 큰 사람이 혼자 깝치다가 죽으면은 경험치 많이 줘. 제 앞키를 줘.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잘 큰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 오케이 애들 항상 미니맵을 보고 저쪽에 몇 명 있나를 봐야 돼. 난 지금 3대1까지는 이길 수 있는데 4대1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4대1을 장담을 못해서. 자 그리고 혼자 운영을 저는 항상 좋아해요. 혼자 운영을 좋아해서. 자 보면 그 사이 또 한 명이 또 끊겼죠. 그러면 제가 바텀 운영할 테니 애들 오면 바로 느셈 베인도 있고. 아씨 근데 이건 안 돼. 오! 시발 죽는다 이거? 그건 아니지 않니? 어이 졸음 끼치게 못하네. 이렇게 나를 죽는데. 자 이거 싸워도 돼요. 이거 내가 이거 5대1로도 버틸 수 있어. 내가 지금 그 정도로 쌤 존나 셉니다 지금. 쌤 구라. 아 시발 그 정도 아니네? 아 허세 실패. 자 이렇게 여러분 허세가 실패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5대1로 쳐 맞으면 죽네요. 생각보다 5대1은 아프구나. 자 근데 5대5 5대5도 장담 못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비가 날아가지고. 그러면 판단을 합류를 아예 하지 맙시다. 5대5에서 점사를 맞는 동안 우리 편이 딜을 해줄 거라는 저는 이제 보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를 느낀다면 한타를 하면 되는데, 그 보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혼자, 생쇼 하러 갑니다. 자, 맞아본 느낌으로는, 오리아나 딜은 안 들어오는데, 나머지 딜들이 지금 좀 아프게 들어왔어요. 궁 박히는 건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지금 딜을 박았냐는데 공지 같은데 느낌이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다 뿌듯죠. 내가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 편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확신을 가졌다. 오 근데 이건 잘됐다. 잠깐 궁 3렙이면 한 번 더 깝쳐도 될 것 같은데? 4대1은 될 거야 아마. 16렙이라 그래 너희들은 그걸 막아라. 난 이걸 밀게. 자 텔 합류가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냥. 자 그 사이 애들이 안 미네요. 자 블리차 나옵니다. 그러고 미드에 둘이에요. 밑에는 3명 올 수 있습니다. 3명은 내가 이겨. 자 근데 나머지도 빠집니다. 5대1은 좀 제가 3대1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자 오리아나가 이 루트로 내려올 가능성이 살짝 있어서 안 오네. 그브가 여기 있죠. 자 제가 여기 있는 한 얘들은 이 부근에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에 미니까. 그러면 우리 편이 미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 그냥 이거 빨리 가서 그냥 하나 깔아버리고. 광명도 없다. 이제 맞돌파를 해버리면 어? 나 잡으러 오네? 얘들 오죠 갑자기? 오케이 안 오죠 또. 야 1킬 먹고 안 온다? 생각외로 생각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데. 자 지금 오리아나가 열렸지? 자 그러면 이 딜은 맞을만 하다는 결론 인데. 자 아우 이 새끼 니가 대신 죽어라 그냥. 아이구야 2대1은 뭐 그냥 무난한데. 일단 뺄거 다 뺐죠. 뺄것도 스펠이나 이런거. 그러면 뭐 절 막으실 수 있겠어요? 안될텐데? 자 믿음이 셈 저 미는데 오지 말고
적군이 오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좀 가라 그래야 돼. 우리 편은 철저하게 방해야 지금은. 자, 이 둘만 묶어놔도 호킹이 좀 약해져서, 자 지금 보면은 거지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애가 많이 없으니까 어찌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감히 내가 미는 라인을 자리를 비운단 말이니. 그리고 내 옆에서 죽는 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자, 공, 꽝, 꽝, 꽝. 그래? 자, 이렇게까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바람 드래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드래곤 하나는 또 같이 먹어줘도 되는. 아, 그냥 둘이 먹어라.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그동안 저는 우리 깝치신 오리아나님 대가리 한번 깨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리아나 머리 한번 깨고. 오리아나가 먹은 킬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어요, 너무. 잘 떴다고 생각하고 무리수를 많이 던져서. 자, 방어 깎는 것도 들어가니까 지금 들어오는 딜은 ADD에 아플 겁니다. 이 다음은 가엔을 가거나 아니면 가갑을 가거나 제 마음인데. 너 버틸 수 있니? 오메, 와, 계속 오냐? 안녕? 아이씨, 에이, 아깝이라. 지롯이 있어서 내가 좀 빨라. 자, 근데 두 명을 묶고 있었는데 우리 편이 죽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도울은 신비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마. 그냥 필링 느껴. 롤은 느끼는 게임이야. 머리로 이해를 하려 하지마. 느끼는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몇 명이 더 숨길까? 자, 우리 편 최소 데스가 5데스 리신. 평균 데스는 7데스. 이렇게나 터뜨리고 있는데. 자, 가엔 갑시다. 그게 더 짜증나겠다, 쟤들 입장에서. 내가 보기니까. 내가 간다. 저봐, 흥무리하다가 죽는 애들 있죠. 그래? 도망갈 수 있니? 쉽게 도망갈 수는 없을걸? 굳이 쉽게 도망 못 가. 죽어야 이제. 친구야, 이제도 죽자. 가인 좀 빼자. 아, 가인 좀 빼자잉. 가인 좀 빼자잉. 자, 이속을 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어딜 가? 아줌마. 어딜 도망가? 와. 그렇다고 해서 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잘 있어, 갈게. 자, 이렇게 계속 죽이고, 난 그냥 믿음 밀면 돼요, 이거 이제. 자식이. 응. 그래. 꽤 아프죠, 생각보다. 예, 네, 꽤 아프단 말이지. 겁나 아프단 소리는 아니죠. 꽤 아프단 소리죠. 자, 무리 날 필요 없다. 항상 무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무리라고 부르는데, 좋은 무리였어요. 힘이 세고 강력한 나스가 이걸 다 부서 줄 수 있어. 자, 공이 있으니까 뻑입니다. 깰 수 있어요 그냥. 자, 공 아무도 안 맞았고. 자, 탑 밀어 밀자. 그냥 억제기 두 개까지 그냥 밀어버립시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친구야. 출발, 내가 간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한 명. 그 다음 누구냐? 그 다음에 머리가 깨질 친구는 누구냐? 너냐?
날 왜 당겼니? 당긴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 수색 감사? 자, 나를 당긴 것은 실수였다. 끝! 예스! 야, 돌진기를 써주네. 도타2인가? 도타2에는 돌진기 남이 써줄 수가 있죠. 역시, 나이나서스는 존나 핵 사기다. 아, 아무도 막지 못하는구나, 그냥! 아무도 막지를 못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크으, S 플러스. 아이,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질린다, S 플러스가.